182에 132kg. 어우, 좀 거구네요, 거구. 엄청 거구네.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 심각한 비만 맞죠? 야.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그 뭐야? 공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요즘에 워낙에 공이 나오기 힘들잖아, 맞죠? 일단 공이 판정이 나온 거네, 맞죠? 일단 나온 거네, 4급으로. 아, 근데 몸이 굉장히 육중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몸 가누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182에 132kg면? 눈으로 봐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외관상으로 봐도, 야, 이 사람 진짜 뚱뚱하네. 야, 진짜, 와우. 아, 이 사람 진짜 너무 비대하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네요. 보니까 이게 키랑 몸무게 때문만 공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보통 이 정도 체격이면 이것도 있다고 봐야 돼. 당뇨, 고혈압. 고혈압? 맞죠, 여러분?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보통 뚱뚱한 사람들이 땀이 많아. 다한증. 내가 봤을 때 요것도 같이 내포돼 있으니까 공익을 받지 않았을까. 단순히 요것만 가지고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지병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김밥창군이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원래 이거 돈을 받아야 돼 이거 알고는 계십니까? 제 방송 처음 하셨죠? 처음 왔는데 제 방송도 나름 룰이 있어요, 룰. 원래는 이런 거 하면 그냥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메일 주소 해가지고 사연 형식 받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 시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어떻게 하다가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단 해결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끝을 보긴 할게요. 끝을 보긴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는 긴돈이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원 플러스 원이야 지금. 원 플러스 원이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개 물어봤어, 두 개. 그냥 고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4급 나왔잖아요. 4급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이 체격 가지고는 네, 못 버텨요. 아니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4급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운동시켜가지고 살 빼면 어떨까요? 근데 이 체격까지는 도저히 못 버텨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가면 아마 생산직 같은 공장을 할 거예요. 편한 공장이 아니라 힘든 공장 가겠죠. 보통 보니까 2교대 공장 많이 가더라고요. 병역 등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얘기 들어서 아실 거 아닙니까? 병역 특례 하시는 분들 편한 회사 가가지고 좀 편하게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제 방송에 최근에 병역 특례 갔다 오신 얘기 들어보면 두분 다시 경험하고 해보고 싶지 않은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굉장히 빡실 거예요. 빡신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격으로 얼굴에 근심이 많다고요. 정상적인 체격으로
정상적인 체격으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초고도 비만인데, 초고도 비만 상태에서 저길 간다. 계단에 파헤치기 아닐까요? 계단에 파헤치기. 거기다가 기간도 길지 않아, 맞죠? 26개월 아닙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아, 맞죠? 살 빼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 빼야 돼요. 동생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하세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좀 보니까, 좀 약간, 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좀, 상처를 왠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23개월요? 학교 받았을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좀 성격도 왠지 소심해 보여. 이거 본건 아니지만, 아까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살인데 얼굴에 근심이 많다. 근심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20살이고 성인이면. 근심이 왜 있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인데. 나이 먹고 근심이 생기는 거지, 보통 20살에 근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상처는 없어 보여요. 근데 모르죠. 창군이 모르죠. 왜냐? 형한테는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에 제도가 또 바뀌겠죠, 뭐. 이번에. 아, 잠깐만. 말이 헷갈리네, 창궁님. 말이 헷갈리네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동생분이 일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봐봐, 이러니까 내가 사연을 받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정리가 안 되잖아, 봐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봐, 정리가 안 되잖아, 정리가. 아, 참 답답하네. 이래서 사연을 구체적으로 받고, 어떤 상황인지 얘기 듣고.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뭐냐 하면, 동생이 병역특례 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잘 일할지 못할지 그게 두려워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빼야 돼요. 살 빼야 돼. 살기에 빼야 된다니까. 동생 오래 못 살아요. 저 체중이 오래 못 살아. 동생한테 얘기해.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살 빼라고요. 살 빼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지금 뭐 특별하게 뭐 바쁘게 하는 거 없잖아요. 보면 내가 보니까 이런 이 정도 체격이면 보통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요. 게임 많이 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그럼 이 체격이 나올 것 같아. 이 책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또 뭐가 있냐 하면, 현역보다는 병역특례 추천드릴게요. 병역특례를 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동생이 현역 가서 적응할 가능성도 난 없다고 봐요. 병역특례도 특례지만 현역 가서 적응할 가능성도 나는 별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군대 힘들어요. 창군이 군대 안 갔잖아요.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왜 다시 가라 하면 사람들이 왜다안 가겠냐고 얘기할 게 있어요. 그만큼 가기 싫은 곳이니까, 힘든 곳이니까. 두번 이상 가기 싫은 거예요. 다들. 그리고 집이 어렵잖아요. 안녕하세요. 읍택 보안 시절 야간 순찰 돌면서 썰방 종종 들었습니다. 생방은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에스텍 보안 시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퇴사하셨나 보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절에 이제 과거형이죠. 보안 시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을 관두셨나 보네요. 왜 관뒀습니까? 왜 관뒀어요? 저는 이제 동생 보고 창군이 잘 들으세요. 동생 보고 너도 어떻게 좀돈 벌어가지고 좀 우리 집안 가세가 좀 기울었잖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좀 합심해가지고 돈 일찍 벌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형이라면 하면 진지하게. 그러니까 지금 생계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님 혼자서 이걸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이거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벅차다는 거죠. 엄청나게. 아, 뭐 뻔하지 않냐고요? 2년 일했으면 굉장히 오래 버티신 거네요. 2년 동안 일하셨으면. 굉장히 오래 근속하신 거네요. 와, 저거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키는 좀 작지만. 아, 철수님 또 공이 나왔어요? 철수님도 공이 나왔어요? 그럼 공이, 그럼 지금 현재, 공익 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 사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최수님은?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대기 중요. 저는 군대를 되도록이면 안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군대를. 물론 병역 특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저는 군대를 합법적으로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역을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별로 군대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을 하신 창국님도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군대가 좋아진다 한들 군대는 군대입니다. 현역으로 갔다 온 대다수의 어떤 예비역 분들이 왜 군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군대 카면 왜 치를 떨고 왜 군대 문화를 다안 좋게 생각할까요? 그만큼 군대가 말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나온 군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군대 나온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추억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다는 거죠. 돈 버는 게. 그리고 님은 창국님이나 동생이나 서로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입장이에요. 참고로 이 질문이 창국님 같은 경우 원래 저분도 공익이 나왔는데 공익이 나왔지만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계곤란 면제는 정말 안 나와요. 정말 극소한 면제입니다. 보통 면제라고 하는 대부분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 맞죠? 왜냐하면 생계곤란 엄청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웬만큼 집이 어렵지 않은 이상은 잘안 나와요. 네, 저 창국님 같은 게 생계곤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하자면 이 질문을 주신 창국님은 현재 24살인데 생계곤란 면제를 받았고 동생은 지금 20살인데 공익판정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 현역을 가라고 말하고 하기 전에 그냥 돈 벌어야 돼, 돈. 같이 돈 벌어야 돼요, 같이.
같이 돈 벌어서 좀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집이 어렵잖아, 맞죠? 근데 창군이 제가 여쭤볼게요. 생계곤란으로 면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집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까? 집이 어느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 건지 저는 감을 못 잡겠어요. 혹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창문이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님 말고는 없는 겁니까? 돈 버는 사람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는 장애이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식당에 잠깐 한다고요? 그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궁기 말고는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네. 돈 버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따로 이제 떨어져 사시겠네요. 맞죠? 그럼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둘다돈 벌어야 돼. 그냥 님 혼자서 그냥 노가다 뛰면 되지. 이게 아니라 돈 같이 벌어야 돼. 님 지금도 중요한데 나중에 서른 되고 나면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요. 그러면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뭐 넓은 집에 산다거나. 아니, 돈을 모아서, 뭐, 좀, 적금도 좀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님은 남보다 더 경제활동을 일찍 하고, 돈을 일찌감치 모아야 돼. 왜냐, 집에 그만큼 기댈 만한 어떤 비빌 만한 언덕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살을 빼가지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병역특례를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저 성격과 저 체격 가지고는 군대 적응하기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익까지 나왔으면 또 현역하기 쉽지가 않아. 공익 뜨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익에서 현역 가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그거 재검해야 되잖아, 맞죠? 재검해가지고 상급 위로까지 올려야 되잖아. 그럼 몸이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몸 가지고 다시 재검한다는들 상급 위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봤을 때 상급 나온다 하더라도. 설령 상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상근 예비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상근 예비역. 왜냐? 집이 어렵잖아요. 보통 상근 예비역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사유가 생계 곤란이에요. 상급 또는 생계 곤란. 생계가 곤란한 상급에 한해서 상근 예비역 많이 나오잖아요. 집이 어려운 사람들. 그 내가 봤을 때 현역 가는 거 힘들어. 현역을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현역 가기도 힘들어요. 창군 현실적으로도. 동생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둘이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서 가세를 일으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동생 그리고 지금 살 너무 쪘으니까 살 빼고 살 빼고 운동해가지고. 한 180에 3, 한 30, 132면 한 90kg까지 만드셔야 돼. 90kg 언저리 해가지고 살 빼서 병역특례 회사 가가지고 돈 버는 요런 식의 어떤 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창국님, 앞으로도 열심히 사시고, 제가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많이 보시고요. 아무튼 저한테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